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유래회관이요. 유래회관이요. 뭐 파는 데예요? 등심. 어? 욕한 거 아니지?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왕십리 한우 등심을 먹어보러 가고 있는데요. 보통 왕십리 등심하면 대도식당을 1등으로 손꼽을 수 있지만 대도식당은 자주 다녀봐서 맛은 알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유래회관이 더 낫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왕십리에 가면 대도를 가야 할지 유래회관을 가야 할지 선택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 입맛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례! 바로 이곳인데요. 56년 동안 한우 등심을 전문적으로 해온 식당이라는데요. 건물 1층엔 넓게 주차장이 있어 주차 스트레스는 없을 듯하지만 도보로는 상황심리와 왕십리역 사이에 있어 조금 애매합니다. 가족 외식으로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계단이 조금 많은 편이라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겐 살짝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올라가는 동안 여러 연예인들의 친필 사인과 방송 이력 등을 볼 수 있었고요. 엄청난 상표와 수상 경력이 화려하게 진열되어져 있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식당의 위생 상태나 맛이 있으면 주는 상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부 인테리어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식사하기 좋게 분리된 룸이 많았으며 숙성구도 입구 쪽에 비치되어 있어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더해주는군요. 입장에 앞서 QR코드 등록과 온도 체크는 이제 기본이죠. 간단한 검사가 끝나고 자리는 그냥 편한 곳으로 앉았습니다. 이곳의 풀판 역시 대도와 마찬가지로 무쇠팬에서 구워내는 방식인데요. 이모님이 구워주시기 전 미리 불판 세팅을 해주십니다. 180g에 42,000원인데 대도 식당보다는 가격 면에서 저렴한 편이고요. 불고기도 메뉴에 있지만 다른 테이블을 둘러봐도 다른 메뉴를 드시는 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쥐리나 와인도 판매하고 있고요. 대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달궈진 팬에 소지방 부위를 둘러주시는데 식육식당을 해본 소고기 전문가는 이 지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소한 맛을 내는 대신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말이죠. 밑반찬으로는 파무침과 마늘, 생양배추, 상추, 깍두기, 쌈장과 고추장, 단촐한 찬 구성이고요. 우선 깍두기부터 먹어봤는데요. 밑반찬이 중요한 이유는 맛집인지 아닌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밋밋해. 약간 좀 싱겁게 담가진. 깍두기는 담근 지 얼마 안 되는지 조금 생 무맛이 많이 느껴지는 편이었고 나머지 찬들은 영상 중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한 등심이 나왔는데요. 적당한 지방층과 색감이 비주얼은 꽤 괜찮아 보입니다. 올려드릴게요. 네. 맛있겠다. 처음엔 이렇게 이모님이 먼저 구워주시는데 두 번째는 직접 알아서 구워먹는 시스템입니다. 찬들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대도와 많이 겹쳐지는데요. 어디가 원조격인지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을 듯합니다. 4점. 내가 먼저 줄게. 아, 먼저 먹어? 네. 과연 맛은 어떤지? 솔직하게 얘기할까? 대도 식당이 더 맛있어. 여기 고기가 신선하기는 하거든, 지금. 나쁜 고기는 아닌데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등심은 툭불까지는 갈 필요가 없거든. 그냥 원뿔 정도만 먹어도 충분해. 대도는 원뿔 정도의 등심은 툭불 느낌으로 잘하거든. 그냥 원 플러스 투 플러스 이전에 그냥 1등급. 2인분만 먹고 나가서 대도 가서 2인분 먹을까? 뭐 그래도 상관없어. 아니 근데 왔으니까 여기 촬영해야 되니까 마무리로 깍두기 밥까지 다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원래 등심이 좀 질긴 부위도 있긴 하지만 이건 좀 많이 질기더라고요. 파무침도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 오일리한 느낌이었고 막 고기가 땡기게 하는 느낌을 주기엔 감칠맛이 많이 약했습니다. 좀 질기다 그지? 혹시나 그릴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두 번째는 굽신인 소고기 전문가가 직접 구워봤는데요. 그래도 고운 선분홍빛의 소고기는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소고기 전문가가 그릴링한 고기의 맛은 과연?
가게가 구우니까 조금 조육적인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도 이곳에서 구워주시는 것과는 달리 질깃함이 없었고 부드러운 육즙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점 갈수록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게 그릴링의 차이인가? 부위가 달라. 조금 바삭하게 구워야 되게 맛있어. 야. 이렇게 살 구우면은 되게 느끼해. 이게 맛있는 거야. 이거 먹고. 그거 먹고 이거 먹고. 네. 내어주신 등심 부위가 다 달라서 그릴링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만약 일행 중 고기를 잘 구워내는 분이 있다면 눈치 못 채게 집게와 가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소고기니까 기본적으로 맛있지. 2인분 더 먹자. 어? 중간중간에 질긴 부위가 있고 부드러운 부위가 있고 막 이렇다. 좋아한 마리가 있으면 옛날에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고기의 그 부위가 지금 명칭이 되게 많아졌잖아. 그렇게 안 많았어. 근데 세분화를 더 많이 시킨 거야. 그리고 안심, 나 옛날에 할 때 여기 달랑달랑 달려있는 거 기억나? 고기가 덩어리가 있으면 요렇게, 요렇게 또 달려있잖아. 그게 안심출이야. 그 부분은 되게 쫀득쫀득하면서 너무 맛있는 부위거든? 그런 것들이 다 명칭들이 생긴 거지. 식당 문화가 발전하면서 손님들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느끼한 소고기를 잡아주는 밑반찬의 부재는 아쉬웠지만 놀랍게도 저의 입맛은 많이 까다롭지 않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후식으로 이곳에서 많이들 드신다는 된장국수를 주문해봤는데요. 설거지가 귀찮으셨는지 고기를 구운 팬에 그대로 조리해주시기 때문에 볶음밥과 같이 시키는 건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메! 자기가 싫어하는 멸치. 육수에 멸치가 통으로 들어간 게 먼저 눈에 띄었는데 몸서리가 절로 쳐졌고요. 육수의 재료는 양배추와 호박, 멸치, 파 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면은 끓이는 동안 불지 않게 생면을 넣어주셨는데 그냥 면을 넣게 되면 전분기 때문에 국물이 꾸덕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인 듯 합니다. 소고기 전문가가 먼저 간을 한번 봤는데요. 아, 싱겁네. 그래서 한참을 더 끓였는데요. 소고기 샤브샤브 먹는 느낌. 그런 맛이 나. 이 고기 향이 다 배었어. 놀랍게도 많이 졸여도 싱거운 맛이었는데 고기 향이 좀 나는 된장국에 국수가 들어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떠세요? 맛없어. 근데 된장찌개 자체가 육수가 너무 된장이라는 게 맛이 없어. 이렇게 할 거면 이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깍두기 볶음밥만 하는 게 낫지. 50년 전.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끓여야 돼. 끓여야지 더 맛있어. 아니 근데 내가 그런 맛있어. 걸 계산을 하고 하는 얘기야. 원래 된장 죽밥으로 고깃집에서 많이 하거든. 나도 했었어. 된장 죽밥은 된장찌개가 일단 맛있어. 그래야 너 면을 넣든 밥을 넣든 맛있지. 이 놀라운 된장국수는 아무리 졸여도 된장의 깊은 맛이나 진한 육수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다음에 다시 오게 된다면 깍두기 볶음밥을 먹어야 할 듯합니다. 버릇이 없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배는 채웠으니 기분 좋게 계산을. 안녕하세요. 등심 4인분에 음료수 된장국수까지 총 174,000원 나왔네요. 어떠셨나요? 대도식당은 많이 갔잖아. 본거에서 한번 와봤거든? 근데 고기가 조금 배도 안 돼. 솔직히 나도 느껴봤을 때 고기가 좀 약간 질긴 감이 없잖아, 있다. 뭔가 원가의 차이겠지. 원가의 차이? 원가를 아끼기 위해서 고기를 좀 좋은 걸 안 쓴다? 아, 그런 느낌? 근데 나도 고깃집을 해봤지만 식당은 일단 잘 되려면 좀 주인이 안 남아도 일단 투자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야 손님들이 맛있다 이러면서 또 찾아주고 이러는데 보통 거기서 많이 무너지지. 장사가 안 되면 주인들은 자꾸 원가를 아끼려고 그러고 손님이 왔을 때 먹어보고 맛 없으면 또 안 오고 손님 없으니까 나는 원가를 싸게 가져올래 또 주인들은 그러고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야 식당은. 손님들의 입장에선 또 그래. 니네가 좋은 재료 갖다가 맛있게 해봐 그럼 우리가 자주 가지. 그렇지. 이렇게 또 되는 거고. 결국에는 손님의 입장에서 운영이 돼야 돼. 맞아.
존나 카리스마 있어. 자, 오늘은 왕십리의 대도식당의 라이벌 유래회관을 방문해봤는데요. 제가 느끼기엔 뚜렷한 맛의 차이점은 식감의 차이가 컸었고 예민한 분이 아니시라 드시기엔 무리가 없을 듯하고요. 고기의 신선함은 괜찮았지만 조합이 맞는 곁들이찬들의 부재와 마무리 식사인 된장국수는 조금 더 괜찮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메뉴가 비슷한 두 집을 비교해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 다른 곳과 비교해보면 이만큼 하는 집도 또 없습니다. 맛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취향 따라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하고요. 그런데 이 된장국수는 진짜...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